S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30%대 중반의 시청률로 국민 드라마의 주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달봉이를 부르는 귀여운 소녀 배우 남지연 씨를 만나봤는데요.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수희 기자입니다. 달봉 씨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거든요. 12년 전 목숨을 구해줬던 소년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한 소녀가 서울 중심가에 떴습니다. 달봉아! 너 지금 일하다가 어디 가는겨? 바로 K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맛깔스러운 사투리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남지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배우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한 역할을 완전히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엔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근데 워낙 같이 찍는 촬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하고 이제 저랑 같이 파트너분들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어요. 남지연은 극중 박형식과 서강준 이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어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죠. 물론 서울 역할이 두 남자의 사랑을 다 받는 역할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 또 이 두 분의 사랑을 한꺼번에 뵈서 굉장히 감사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지연은 박형식과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으로 서강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그녀의 이상형은 누구일까? 옆에서 은호 오빠가 자기라고 하라고. 이렇듯 남지연을 둘러싼 이들의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지연은 시청률 대박을 기원하며 특별한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저희도 걸었어요. 시청률 50%인가? 넘으면 강남역에서 프리허그인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연기력은 물론 평소 학업 성적도 뛰어난 남지연은 2014학년도 서강대 심리학과 새내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되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냥 뭔가 원래 다니던 사람처럼 네, 익숙하게. 혹시 그래도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대학생으로 되다 보니까 혹시 뭔가 좀 선입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랬는데 다행히 없고 많이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MBC 대하사극 선덕여왕에서 이호원 아역으로 얼굴을 알린 남지연. 계속해서 그녀가 펼쳐나갈 연기 필모그래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되게 못된 역할, 좀 못되거나 좀 어두운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2014년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연도에는 이 K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를 무사히 잘 끝내는 게 목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남지연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Y스타 조수희입니다.